지난해 부산항의 초미세먼지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외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선박과 하역 장비도 친환경 체제로 바뀌면서 미세먼지 배출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한때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으로 불렸던 부산항. 지난해 부산항 초미세먼지가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업체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환경청의 산정 방식을 활용해 선박 4만 4천 척과 하역 장비 등을 분석한 결과 부산항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지난 2019년 1,564톤에서 지난해 820톤으로 48%나 줄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환경청에서 나온 배출 산정식과 배출 계수를 저희가 활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국내외 규제 강화와 친환경 하역 장비 도입 때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 규제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이 3.5%에서 0.5%로 줄었고 정부가 부산항을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하면서 저속 운항을 강제했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 상당수가 경유가 아닌 LNG로 바뀌면서 초미세먼지 배출이 급감했습니다. 향후 수소와 LNG, 전기 선박이 점차 늘고 하역 장비가 친환경 장비로 전부 바뀌면서 미세먼지 배출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역 장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부산항의 미세먼지는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들은 이 같은 항만 규제에 벗어나 있어 추가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